안녕하세요. 일상속여행TV 인사드립니다. 1790년 16세의 나이에 진사시험을 합격하여 주변을 놀라게 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17세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정약용의 큰형, 정약현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인생도 정약용의 집안도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바로 1801년 조선 역사에서 신유박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 젊은이는 체포령이 떨어지자 한양을 탈출해 충북 제천 봉양면 배론이라는 토기를 만드는 천주교 신자들의 마을로 가서 옹기굴로 가장한 토기굴에 숨어 지내다가 이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꾀하고자 흰색 비단 명주천에 신앙의 자유를 외치고 도움을 요청하는 아주가는 붓으로 13,311자의 깨알 같은 글씨를 써서 중국 청나라로 보내는 백서를 작성합니다. 이 백서는 검은 먹이 아닌 백반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물을 묻혀야만 글을 읽을 수 있게 쓰여졌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였지만 정권의 체포 대상 1순위 인물이라 결국 체포되어 1801년 11월 5일 처소문 밖에서 대역죄로 온몸이 찢기는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그의 모친 이윤회는 거제도로, 그의 부인이자 정약용의 조카인 정명련은 제주도 대정연으로 노비로 끌려가고 두 살배기 아들 황경아는 추자도로 귀양갔습니다. 숙부 황석필은 함경도 경흥으로, 심지어 집안의 머슴과 종들도 피해를 입어 귀양을 갔습니다. 또한 황사형이 극형을 당한 다음날 그의 집을 헐어버리고 웅덩이를 파서 물이 고이게 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할 정도로 미워했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의 짧지만 강렬했던 마지막 생활지, 배로는 지금 가을 단풍이 절정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는가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일상 속 여행 TV는 새로운 여행지를 다루도록 하겠으니 시청 편의성을 위해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